오케이. 그 다음에 한별이 뭐 배웠나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랑 답하는 거랑 괜찮냐고 묻는 거랑 답하는 그쵸, 거. 그쵸. 그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나요? 그러면 일단 단어부터 먼저 쭉 확인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You. You. 그거. Why do you? 오케이, 그렇죠. 계속해서. your 그래서 y-o-u-a-r-e 예, your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네. 그 다음에 얘는 m m? 네. u랑 같이 쓰는 게 m이에요? u, m 이래? r r도 r r는 끝. E. A R E. 다음에 그래. Yes. Yes. Y E S.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Sorry. Sorry. S O R R Y. 오케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시의 5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단어로 들어가 봐야겠네. 단어가 있는 문장인데.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I'm sorry. 되겠죠. I'm sorry. I'm은 뭐의 줄임말이죠? I am. I am의 줄임말이죠. Sorry의 뜻은? 미안한. 미안한이란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I am sorry의 줄임말인데 sorry의 뜻이 미안한이면 어떤 사람? 미안한 사람. 어떤 시 앞에 얘를 보고 am이나 is나 are 보고 비동사라 그래요. 어떤 시 앞에 am, is, are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여기서는 미안한이 있으니까 어떻다? 미안하다. 나는 미안하다 라는 얘기하는 거.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sorry. It's okay. It's okay. It's 어떻게 써요? 선생님 저 월수 하면 돼요? 월수? 네. 세 번 와야 되는데? I. There is a boy in the house. E. E. I see my little. S. There is the sun in the sky. It's 이렇게 쓰죠. 그렇죠? 여기 뭐 이상한 걸 써놨어. 어? 한별아, 아직 글씨 잘 모르겠어? 이렇게 써놨어, 이 줄을. 응? It's okay. 됐습니까?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okay가 괜찮은 이란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괜찮은, 어떻다? 얘를 둘이 합쳐서 괜찮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re you okay? 그렇죠. Are you okay? 얘는 잘 썼어요, 문장도. Are you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 I am. Yes, I am. 오케이. Yes, I am. 근데 한별이가 Yes, I am을 쓸 때 Yes, I am 이렇게 쓰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이란 뜻의 I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전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오케이. 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를 지금 아까는 똑바로 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써놨어. 음? 이거 are you가 아니잖아. 이게 are you지. 한별이 아직 글씨 쓰는 게 잘 모르겠는 건 것 같아요. 응? 쓰기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여.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니잖아. 그쵸? Are you okay? 오케이. 그랬더니 No, I'm not. No, I'm not. 괜찮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썼어. I'm tot. 이랬어. I'm tot. 응? 글씨 쓰는 게 왜 이렇게 약하니? I'm not 이렇게 써야죠. I'm tot가 아니고요. TOT가 아니고 NOT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It is okay. Yes, I am. Are you okay? No, I'm not. 이런 것들 중요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